안녕하세요.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. 오늘은 국밥과 소바 이야기입니다. 사람의 생각이나 꿈은 아기 때부터 생겨날까요? 궁금한데요. 부모들의 모습에서 기억하고 같이 간 장소를 통해서 꿈을 꿀 수 있을 것입니다. 일본이 소바와 우동 라멘으로 국수. 천국이 된 이유는 어릴 때부터 국수를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 1년 소득 1천만 엔이 넘는 사람들 중에 소바를 좋아하는 사람이 63%를 넘는다고 합니다. 엄청난 숫자 같은데요. 여성보다는 남성 쪽이 소바를 더 좋아했습니다. 여성들은 우동이 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. 수타 소바 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남성인 것을 보면 조사가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. 그렇다고 우동집 사장이 여성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. 국수 만드는 일은 압도적인 숫자로 남성들이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. 어느 날 수타 소바를 먹으며 한눈에 반해버리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. 식당을 차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까지는 계속된 자극을 받아야 가능할 것 같은데요. 위에서도 보셨다시피 부모들로부터 식성을 물려받고 같이 간 식당에서 꿈을 키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만약 도쿄에 아이가 자라서 국수집을 차린다면 소바집을 차리기 쉬울 것 같습니다. 소바를 좋아하는 인구가 간토에 많기 때문이죠. 일 때문에 오사카나 규슈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반대로 우동의 매력에 빠져 우동집을 차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. 도쿄나 도호쿠, 홋카이도 쪽이 50% 가까이 소바를 좋아한다고 합니다. 우동이 강세인 규슈나 오사카로 가면서 소바의 선호도는 내려가고 우동의 인기가 60%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. 사누키 우동으로 유명한 시코쿠는 80% 넘는 사람들이 우동을 선택했습니다. 소바 장인들도 어렸을 적 먹었던 소바로 인해 수타 소바를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실처럼 가는 소바를 먹고 반했다거나 어릴 적 아버지와 같이 간 소바 집에서의 맛을 잊지 못해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. 반면 우리나라는 국수 먹고 다니면 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. 금방 꺼지는 거 먹지 말고 밥 더 먹으라고 성화셨습니다. 어느 부모나 그러셨을 거예요. 국수는 밥이 안 된다는 생각들이셨어요. 그래서 국밥집이 많이 생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일본에서도 국수가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. 각각의 이유가 소바는 몸이 차가워지고 목에 걸리는 느낌이 싫다고 했습니다. 우동은 밀가루 냄새가 너무 나고 다이어트에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이런 분들은 식당을 하게 되면 밥집을 할 것 같습니다. 사실 칼로리는 소바나 우동이 거의 같거든요. 우동이 조금 더 높기는 높은데 신경 쓰지 않아도 좋을 정도입니다. 대신 혈당치를 상승시키는 GI 값이 높습니다. 소바 54, 우동 80으로 혈당 신경 쓰셔야 할 분은 소바가 좋겠습니다. 우리나라의 국밥집은 아버지들의 애환이 담긴 장소이기도 하죠. 고기 건더기 한 개 숟가락에 건져 소주가 지나간 쓴 속을 달래주었습니다. 세상에 없어야 할 시름과 미움이 국밥집에 가면 넘친다고 할 정도였죠. 순대 국밥 당기네요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